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3년 새로 출시된 팬더 아티스트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락, 재즈, 블루스, 팝 모든 장르에서 사랑받으며 기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연주의 취향과 철학을 담아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로 제작됩니다. 2023년 팬더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타리스트들의 시그니처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네. 기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코리왕 스트라토캐스터.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폼 델론지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 이 시그니처 모델을 가지고 다른 장르로 연주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네. 가보죠. 좋습니다. 다음은 상남자의 기타죠. 다 필요 없다. 나에겐 리어만 있으면 된다. 가죠. 좋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다른 기타고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가장 핫한 기타리스트 두 명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코리옹은 뭐 제가 굳이 다시 언급을 안 해도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기타리스트고 투어도 정말 계속 잘 돌고 있고 이 톰 델론지라는 기타리스트는 왜 요즘에 가장 핫하냐면 블링크18이라는 밴드가 2015년에 이 해체가 된 건 아니지만 이 톰 델론지랑 이 마크 호퍼스가 같이 결성을 한 밴드고 둘이 굉장히 친했었는데 밴드 생활을 오래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이유는 모르지만 이 톰 델론지가 탈퇴를 하게 됩니다. 탈퇴를 해서 그 이후로도 앨범이 나오긴 했었지만 팬들은 완성체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었는데 2022년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면서 심지어 최근에 새로운 앨범이 나왔는데 제가 쫙 들었거든요. 제가 블링크18이 굉장히 팬이기 때문에 압도적입니다. 정말로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들만의 매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연륜이 확 들어가니까 이 심지어 이 리액션 비디오들 많잖아요. 그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외국 애들이 외국 분들이 보는데
눈물을 흘려요. 너무 좋아서 그들의 얘기를 고스란히 담아서 앨범에 녹여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앨범 판매량도 엄청나지만 이 블링크182가 다시 이제 완전체로서 돌아와가지고 투어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이 두 연주자가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고요. 블링크182는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펑크 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그죠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이 기타를 가지고 은총 씨가 방금 들려주신 음악을 에다가 연주를 해주셨는데 또 잘 어울려요. 그죠? 굉장히 잘 어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기타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워낙 잘 만들어진 시그니처들이고 목격성이 확실한 기타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일단 팬덤으로 사는 기타임에도 분명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기타도 퀄리티도 되게 좋고 특히 이제 지금 블링크 182이 기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심플한 구조잖아요. 뭐 회로도 되게 단순할 것이고 그냥 볼륨 노브에다가 리어 픽업 하나 이 리어 픽업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굉장히 이 드라이브를 먹었을 때 기분 좋게 하는 맞아요. 그 사운드가 잘 나고 있어요. 물론 요 기타는 아무래도 진짜 팬덤이 아닌 이상 좀 사기는 힘든 기타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장르적 한계가 좀 너무나 확연히 좀 드러나는 기타긴 해요. 아무리 스트라토캐스터의 모형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팬던데 프론트를 버려버렸어요. 그죠. 팬던데 프론트를 버렸어요. 그 근데 뭐 사실 뭐 다른 예로 이걸 뭐 모르겠어 이게 나부를 까봐야겠지만 파져 있는지 안 파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파져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픽업도 다 알아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안 파져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요즘 기타 리페어샵 워낙 잘 하시니까 뭐 파서 다루셔도 되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이 기타를 굳이 사면서 뭐 프론트 픽업까지 뭐 내가 달아가지고를 쓰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블링크 182를 추억하시고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이번에 이제 재결성을 또 했으니까 그거 기념으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상징적이고 좀 좋은 소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팬심으로 딱 사는 기타가 좋은 것 같고 코령은 뭐 계속 설명드렸지만 밸런스 좋고 뭐 이것저것 장르를 다 연주해도 다 좋은 기타고 단순하게 뭐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보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단점을 단점을 좀 잡아주면서 편의성까지 확 늘려준 기타이기 때문에 요 기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코리형 시그니처가 그 코리형을 좋아해서 산다기보다는 그 우리가 그 팬더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 벨톤 그 4단 그죠, 사운드를 되게 순식간에 타닥타닥 맞추기가 어려운데 탁 눌렀을 때 한 방에 이제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는 세팅을 해놓은 것 자체가 코리형이 그 톤을 굉장히 좋아하고 리듬 기타를 좋아하니까 세팅을 해버렸는데 그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주하면서 팍팍 치면 프론트는 한 방에 딱 가고 리어도 한 방에 가는데 4단에 딱 맞추려면 탁 이런 식으로 동작을 두 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던 기타고 여전히 사운드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코리온 기타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사셔도 뭐 실패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 예전에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그러면 약간 색깔 픽가드 정도 뭐 픽업도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긴 했었지만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이 스트라토캐스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이름 붙여서 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시그니처 모델들을 보면은 아 팬더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맞아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본 두 기타도 외형은 스트라토캐스터를 고스란히 따르고 있지만 매력은 이 스트라토캐스터에서 기존의 스트라토캐스터에서 못 느꼈던 맞습니다. 매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두 기타의 매력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